나 봐요. 큰일 났어요. 큰일. 아이고 이 양반아.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잠만 퍼잘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비상사태인 줄도 모르고. 아이고 모르겄다 나도. 사돈 아들이 바람났지 내 아들인가 뭐. 아이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겄네. 아이고. 당신은 꼭 눈사랑 같은 거 알아요? 눈사랑? 보고 있을 땐 더없이 좋지만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내 앞에서 녹아 없어질지도 모르는 눈사랑.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당신하고 소리 내가 꼭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 아직 집에 안 들어갔어요? 야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생사람을 잡냐 지금? 여보 오해야 그건 내 말 좀 들어봐. 한별이께 그리고 내가 당신 오해 풀리게 다 설명할게. 여보세요? 나야. 왜 핸드폰으로 안 하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혹시 어젯밤에 나한테 전화했었어요? 어 전화하다가 전화기를 떨어뜨려서 휴대폰이 좀 망가졌어. 그래서 전화 다시 못한 거고. 그랬구나. 괜히 걱정했잖아요.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아무 일도 없어. 나 며칠 동안 지방 내려갈 일이 생겨서 전화 못할 거야. 당신 괜히 걱정할까 봐서. 걱정 말고 잘 다녀와요. 소리한테 내가 잘 말할게. 그래 다녀와서 내가 전화할게. 아니,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까부터 뭘 그렇게 자꾸 헐끔대고 본디야? 뭐 아니 뭐. 아이고, 요즘은 기도의 응답도 참 빠르기도 하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네 모친께서 어제 전등사 대응전에서 무릎이 아프도록 절을 하면서 한별이 동생을 하나 점지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별이 동생이 바로 생겼으니 하는 말이지. 아니, 한별 엄마가 임신했대요? 임신했대? 아니 그런 말 없던데. 아니, 무슨 말을 하려면 알아듣기 쉽게 하든가 자다가 몽창 두드리나. 아니 사돈이 우리 한별네 태몽이라도 꼬시오. 말을 하자니 그 일파만파가 걱정이 되고 말을 안 하자니 또 도덕적 양심이 괴롭네 정말. 엄마 이상한 꿈꾸고 괜히 헛다리 짚지 마세요. 자식도 그냥 자식인 거 어디. 벌써 6살이라는데 바람을 펴듯 징하게 피운 결실이지 뭐. 아니야.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아 그러니까 누가 바람이 나고 6살 난 자식이 있다는 게 시방. 아이고 등잔 밑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우시다 정말. 아 진짜 엄마 잠깐 나 좀 봐요. 왜? 안서방 자네 어머님이 하시는 지금 이 소리가 다 무슨 소리요? 아 예 장모님 그러니까요 저 지금 그게 아 제가 바람이 났단 얘기입니다. 제가 예. 지랄쌈 싸먹고 들 있네. 누굴 지금 바빠지 쪼그리로 하는겨. 나가 그쪽 방향으로 도 같은 사람이여. 한별이 왜 불러들이 빨리. 아 장모님. 엄마 그게 아니고. 아이고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져? 얼른 톡 가놓고 말씀드려.
나가 한별래로 가볼게요, 씨발. 아유, 엄마 잠깐만 그렇게 무작정 가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엄마. 아니, 한별 엄마. 아, 밤새 안녕이라더니 갑자기 왜 일을 간도요? 죄송해요, 원장님. 제가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들 차 운전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아우, 이해해요. 아, 근데 집 차량 운전사를 구하면 당장이라도 구하겠지만 한별 엄마가 그동안 너무 잘해줘서. 알겠어. 여기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우선은 한별 엄마 일부터 잘 해결해. 지난번에 내가 한 말 명심하고. 야, 너 왜 핸드폰을 안 받냐? 어, 저기 휴대폰이 좀 망가져서. 암튼 알았고, 지금 장모님 올라가셨는데 너 여자 있는 거, 아이 있는 거 다 알고 올라가셨으니까 알아서 처리해. 한별이는 어디 갔겨? 일하러 왔어요. 일? 유치원 버스 운행하러 갔어요. 에라 이놈이. 마누라는 먹고 살겠다고 유치원 버스까지 운전하는데 니는 바람이나 피우고 새끼나 치고 다닌겨? 너 아버지 천하의 남봉꾼이라 내한테는 그 어떤 변명도 씨알이 안 맥히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는 애저녁에 포기여. 어디여? 그 물건 집이 어디냐고? 어머니. 이런 일은 초장에 싹을 잘라내야 해요. 앞장서. 아유, 엄마, 엄마 진정하세요. 제발 좀. 도희야, 그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쿵짝쿵짝 알리바이 만들어서 둘이 야반도주하기 전에 초장 박살! 이런. 네, 알겠습니다. 앞장서라고! 어머니, 제발. 바람난 남정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쏜데도 믿을 수 없는겨. 내가 직접 장본인한테 들어야 하니까. 어디요? 나중에요. 나중에 제가 만나게 해드릴게요. 나중에 언제? 니엠이 혈압으로다가 숨 넘어간 뒤에?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겨. 응?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앞장서라고. 아줌마, 아줌마, 정신 차려요. 여기요? 저기요, 어머니. 오늘 꼭 보셔야 해요. 제발 다음에. 잔말 말고 내려. 아이가 아파요. 아프다니. 어디가? 급성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해요.
한다더니 웬일이에요? 그게 어머니셔. 네 엄마가 그 여자를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너랑 나랑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엄마가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어? 조 실장. 아니 내가 오늘 아무래도 웨딩홀에 못 나갈 것 같아서. 집안에 좀 일이 생겨서. 지배님 그럼 오늘 결제권은 어떻게? 윤 팀장님한테 받아요. 아 그리고 우리 고객들 중에 결혼 1주년 맞은 고객들 리스트 뽑아서 축하 꽃다발하고 와인 보내는 거 잊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수고해요. 저 어머니 저 아무래도 한별래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나도 갈까? 아니 어머님 집에 계세요. 저 혼자서 제가. 내가 집 티키를 세프트냐? 윤영희 씨 보호자분이세요? 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탈진 상태인데요. 그럼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아이가 유산되었습니다. 유산이요? 남편분은 임신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놈의 꽃밭 망쳐놓고 죄송하다는 건 경우가 아니지. 한별의 비야. 아까 그 아이가 참말로 네 아이인겨? 아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솔직하게 대답혀. 그 아이가 네 아이 맞냐고. 네. 맞습니다. 소리 제 아이예요. 제 딸입니다.